앞으로 오를 것만 같은 직감. 그 직감을 믿고 샀더니 또 마이너스 50%네요. 네, 제 직감. 주식계좌는 다이소 그 자체입니다. 마치 장바구니처럼 이것저것 여러 섹터 종목을 갖고 있어요. 2021년 주식 투자 시작한 이후로 1억 넘게 돈을 넣었지만 여전히 마이너스고요. 평소에 투자라는 걸 전혀 몰랐고, 오로지 월급 대부분을 저축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샀던 첫 집, 시기를 잘못 타서 산 가격보다 싸게 팔았습니다. 정신도 없고 속상해하고 있는데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은 주식 투자로 돈을 벌고 있더라고요. 아, 왜 우리만 자꾸 놓치는 것 같지? 조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더 뒤처지기 전에 주식 고수들의 책부터 찾아보자 생각하고 대가들의 투자 심리, 주식 차트 분석법, 가치 분석법.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책도 엄청 봤지만 그래도 주린이 벗어나긴 어렵더라고요.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고 이유 모를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평소라면 대출을 갚는데 전부 올인해도 모자랐겠지만 어느새 저는 주식 계좌에 돈을 넣고 있더라고요. 뭔가에 홀린 듯 투자 금액이 1천, 5천, 1억이 넘었습니다. 와, 그렇게 2년이 지난 지금 회복 불가능한 마이너스 상태예요. 네이버와 카카오가 고점 찍을 당시에 어설픈 식견으로 다음 타자인 이 주식을 발견했었거든요. 큰 흐름이 올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가 그래프를 보다 보면 롤러코스터 그 자체예요. 다시는 제가 산 가격이 오지 않겠죠? 마지막 매도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그럼에도 부동산과 주식 공부를 하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게 있었어요. 재테크 공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 그래서 김현준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동산은 바로 매도하기 어렵지만 주식은 버튼 하나로 정리가 가능하잖아요. 2023년 한달 남은 이 시점,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내년에 후회가 없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아, 더 좋은 비즈온이라는 저 종목을 사셨네요. 이게 골칫덩어리네요. 이거 지금 손절을 해야 되냐. 근데 이분이 매입가가 8만원, 그러니까 평균 단가라고 하면 물타기를 해서 8만원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8만원대로 갖고 있는데, 제가 샀던 가격으로 돌아오긴 할까요? 이거고요. 두 번째 질문은 마이너스 50% 주식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장기적 우상향, 믿고 사는 1등 기업 삼성전자를 계속 살려고 하는데 이런 전략을 짜도 괜찮을까요? 아, 이건 그때 이거 진짜 주린이들이 이런 고민 많이 하죠. 인생 질문 하나 드립니다. 부자로 되기로 결심하셨을 때 어떤 목적을 위해서 시작하신, 이거는 좀 얘기를 왜이 질문 하셨는지 들어보긴 해야겠다. 네, 그죠? 주식 계좌를 보니까 아, 마이너스 43%네요, 전부 다. 속상하시겠다 진짜. 근데 지금 이익 난 거는 다 미국 거네. 삼성전자 근데 우선주야. 이익 난 게요, 얼마 안 평가 되네. 금액이 16,000원이래가지고, 아, 세상에. 오마이갓. 그러니까 평가 금액 16,000원인데 30% 올랐다는 거는 이제 5,000원 버셨다는 얘기죠? 아, 예. 5,000원. 아, 예. 그래도 오늘 삼성전자 올라가지고 그나마 좀 나아지셨으면 좋겠다. 나아지셨을 포트폴리오네요. 예, 그죠. 근데 더 좋은 비주온이, 아. 마이너스 70%네요. 또 있나요? 설마? 여기도 좋은 비주온 여기도네? 있네? 근데 여기는 이제 26만원밖에 없네. 좋습니다. 그더 좋은 비주온이 문제신 것 같은데 차트를 한번 볼까요? 지금 이분이 8만원에 사셨다는데 시가총액이 9,000억이고요. 네. 주가는 3만 원 정도 근데 이거 뭐 되고요. 하는 회사예요? 이 회사는 네. ERP라는 걸 만드는데 기업들이 회계를 정산을 할때아나 뭔지 알겠다. 아, 회계 시스템. 회계 시스템 만드는 아,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회사예요. 또 과거의 차트를 한번 보면은 10년 회사구나. 어머나 차트인데 세상에 웬일이냐 이거. 21년에 8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한요 부근에 사신 것 같아요. 요 부근에. 아, 그러고 나서 웬일이네, 이거. 이렇게 떨어졌다가 잠깐 반짝했다가 이렇게 아, 저 때가 아까 마지막 놓친 매도 마지막 타이밍이라는 기회였던 거구나. 것 같아요. 근데 요 주식은 아마도 아실 분들은 아실 것인데 저희 회사랑 인연이 되게 깊습니다. 진짜요? 네, 제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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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아는 기업이에요. 제가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팔아야 되냐, 뭐안 팔아야 되냐 이거를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이 회사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면 그래도 웬만한 사람들보다는 답변하기가 되게 쉬운 주식이고요. 이 회사 옛날에 보면은 6천원, 7천원 이랬잖아요, 그죠? 네, 와, 저거 진짜 대박이다. 그러고 10만원이 넘었거든요? 그 저거 몇 배야? 저게? 15배. 왜 제가 이렇게 바로 아냐면 저희가 이때 샀거든요. 와, 대박이다. 그래서 이때까지 갖고 있어서 15배가 났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근데 더 재밌는 거 알려드리면 이 회사가 예전에 계열사까지 포함하면 더전 디지털이라는 회사까지 합병한 건데 저는 그 회사를 이주가로 보면 1,500원에 샀어요. 그래서 4배를 벌고 몇년 쉬었다가 다시 6,000원에 사가지고 15배 수익을 냈죠. 와. 그러니까 저는 이걸로만 60배를 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알 수밖에 없겠죠.
2007년부터 봤고요, 이 주식을. 그 몇 년, 투자 기간이 몇 년이에요? 한 초반에, 4배 볼 때는 한 1년 공부해서 네. 2년 정도 투자했고요. 아, 대박이다. 그 다음에 15배 볼 때는 한 6개월 공부해서 한 뭐 5년에서 와. 6년 이상 투자를 했죠. 야, 주식 투자도 이게 괜찮네, 이게. 그렇죠. 뭐 레버리지 없이 이렇게 예. 10배가 나오니까 이 주식은 이 전세 레버리지 투자도 굉장한 효율을 가지는데 이것도 장난이 아니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주식에 대해서 설명을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걸 꼽으라면 더존 비지온을 투자할 때 예. 가장 중요한 요소 그러니까 이 백전백승님도 앞으로 이거 살 거냐 팔 거냐 손절할 거냐 갖고 있을 거냐 이걸 결정 내릴 때는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를 먼저 봐야 되는데 뭐냐 하면은 전환비용이라는 겁니다. 전환비용? 네. 네. 소프트웨어라고 했잖아요. 네, 네. 저 소프트웨어를 실제로 쓰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마 월급쟁이 부자들에도 회계팀이나 있죠, 뭐 있죠. 재무팀 이런 팀 에이. 있죠. 그런 분들이 쓰시게 되거나 좀 더 작은 기업 같은 경우는 직접 결산 안 하니까 세무회계 사무소에서 결산을 해주거든요. 그렇죠. 그 단계도 있으셨을 거고 네. 지금 내부에서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직접 어쨌든 만지는 사람은 누구냐? 전산세무회계라는 자격증을 딴 경영관리, 경영지원 업무를 하는 직원이 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린 못 만져요. 네, 우리 그거 안 써봤으니까. 맞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 자격증이 있어야 그걸 잘 만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 자격증을 딸 때, 전산세무회계 자격증을 딸 때요. 더존비지온 소프트웨어를 공부를 합니다. 저걸로 공부를 해서 저걸로 자격증을 따고 실제로 입사를 해서 프로가 되면 저걸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걸 쓰다가 예를 들면은 팀장님께서 전환 비용은 그거 다른 거 못 다른 바꾸는 거야. 못 바꾸는 거구나. 예를 들면 팀장님네 회사에 누가 왔어요. 와가지고 경쟁사야. 더존비지온 경쟁사 와가지고 이거 한 달에 100만 원씩 내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50만 원으로 깎아드릴게요. 저희 걸로 바꿉시다라고 하면은 팀장님은 50만 원 절약되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직접 쓰는 게 아니니까 현업 직원한테 물어보겠죠. 네. 야 이거 50만 원 싸지는데 바꿔줄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아 그거 저 그럼 그만두겠습니다. 그거 정말이에요. 정말 그만둬요. 왜냐하면 단축키 이미 다 외우고 있고 UI가 다 정해져 있는데 아무리 비슷하게 만들어도 우리 한글이랑 워드 잘 못 바꾸잖아요. 못 바꾸죠. 어도비 쓰다가 다른 걸로 못 바꿔요. 카톡 쓰다 라인 못 쓰죠.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더존비지온의 그 전환 비용이 너무너무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 세무회계 프로그램의 점유율이 97%입니다. 압도적 그만둬요. 정말로. 그렇네. 적응할 수가 없겠는데요. 그러면 보세요. 전환 비용이 되게 높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팀장님이 이제 반대로 더존비지온의 사장이나 영업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제품 아니면 어차피 못 써. 어차피 안 못 바꿔. 그럼 어떤 전략을 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97% 이미 점유했어. 자, 이제 슬슬 이제 올려볼까? 그렇지. 뭘 올리죠? 이용료? 그렇지. 이용료를 가격을? 올리지. 네. 이용료 올렸을 때 바꿀 수가 없어요. 싸게 깎아줘도 못 바꾼 거랑 같은 거죠. 그렇죠. 가격을 올리면 네. 저 더존비지온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라고 그랬잖아요. 네. 가격을 올렸다고 해가지고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비용이 더 들어가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소프트웨어를 판매할 때 옛날처럼 CD 구워가지고 네. 영업사원이 가가지고 네. 무겁게 지고 가서 CD 줘야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파일로 쏴줍니다. 요새 그렇죠. 클라우드예요. 네. 연결이 돼 있는 사람 다 알아서 쓰는 거예요. 야. 그러면 가격을 올릴 때 이익률이 엄청나게 좋아지겠죠? 그렇네요. 그 올린 가격 매출 인상 폭만큼 그 안에서 차지하는 원가율이 낮으니까 네. 이익이 확 늘어나겠네. 그래서 저희가 투자를 한 거예요. 아, 이런 구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요때 요놈들이 가격을 4배 올린다고 했거든요. 발표를 했어요, 이미. 근데 제가 그 전에 4배 먼저 수익 냈다고 했잖아요. 네. 1,500원에서 네. 6,000원 기준으로 보면 그때 가격을 처음에 50% 한번 올렸고요. 그 다음에 2배 한번 올렸어요. 근데 제가 투자할 때 보니까 모든 고객들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가격 올려도. 올려도. 그러니까 너무 확신을 가진 상황이었지. 이 기업은 짱이구나. 근데 이때 4배를 올린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 따라올 거라고 확신을 해. 그러니까 4배 올렸는데 따라오니까 실적이 쭉 올라가면서 주가도 쭉 올라갔어요. 야. 자, 근데 이제 백전백승님 잘 들으세요. 여기까지는 제가 그 전화 연결 안 하고 설명 드릴 거예요. 그러면 요게 다시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냐 제일 궁금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조금 어렵다고 봐요. 사실 만약에 3만 원을 갖고 있는데 4만 원 갈까요? 5만 원 갈까요? 그건 모르겠어.
근데 이렇게 15만 원 갈까요? 10만 원 넘을까요?는 아닐 가능성이 좀 있는 게 두 가지 이유가 이때 너무 운이 좋았던 거예요. 더좀비 지원 주주들이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4배 올린 거 있잖아요. 가격 올린 거. 그럼 한 요 정도까지가 적당하다고 봤어 저희는. 그래도 7천 원에서 5만 원 갔으니까 많이 올랐잖아요. 7배 올랐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가 2019, 2020, 2021 때 언제죠? 코로나 때. 코로나 때잖아요. 코로나 때 더좀비 지원한테 큰 변화가 두 개 일어납니다. 다시 아까 적정 주가를 계산하는 방법 뭐라고 했죠? 이익 곱하기 PR이라고 했죠. 네. 일단 코로나 때 언택트, 뭐 비대면, 소프트웨어, 인터넷, 클라우드 이런 거 엄청 각광받았죠. 버블이 생겼구나. 네, PR이 많이 올라갔어요. 또 하나 이익도 많이 증가했는데 실제로 물론 비대면 그 다음에 얘네들이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어서 이익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한 가지 이때 코로나가 막 되니까 우리 보조금 같은 거 받았던 거 기억나요? 네. 이것저것 막 세금도 감면해주고 대출도 많이 해주고 맞아요, 맞아요. 실제로 뭐 보조금 돈으로 지급하기도 하고 막 했잖아요. 네, 네. 그 중에 비대면 바우처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비대면 보지 않고 하는 뭐에 대해서 바우처 쿠폰을 준다는 얘기인데 기업들한테 중소기업들한테 너네 코로나라서 힘들지 근데 출근해가지고 복잡거리기도 무섭지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구매를 하면 기업 담당자들이 그러면 그 돈을 우리가 대신 줄게. 아, 2년 동안만. 그러니까 공짜로 정부에서 준다는데 소프트웨어를 도입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다 도입을 해봤지 일단. 해봤는데 2년 지났어. 돈 그럼, 내야 돼 이제. 그럼 돈 내야 돼. 그럼 물론 좋은 사람들은 계속 쓰지만 아 그건 아깝네 한 사람들은 안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2021, 22 요 시점에 이분이 주식 사셨을 때는 이익도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많이 나오는 때였고 그리고 사람들이 비대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관심도 많았던 때라서 그 두 가지가 한꺼번에 다 돼서 저주가 간 거라서 여기에서 요만큼까지 올라가기가 물론 이런 비슷한 일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지만 조금 힘든 일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요때 있잖아요 요때 네. 요때 좀 팔았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이분이 2021년 샀다고 했으니까 빠졌다가 이때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근데 이때 못 파신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쉽지 않지. 이때 근데 팔 수 있었어요. 공부를 했다면 뭐냐면 이때 왜 올랐냐면은 이 더좀비 지원이 신한은행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네. 뭐 지금 신규 사업 하는 게 좀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 신규 사업이 뭔지 저는 정확히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와전돼서 소문이 났냐면 신한은행?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회사? 인터넷은행 하는 거 아니야 이거? K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인터넷뱅크가 그때 한창 각광받았었잖아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카카오뱅크 난리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카카오뱅크 같은 거 하면 이거 대박 나겠는데? 하면서 세상에 주가 막 오른 거예요 거의 두 배 올랐어요 이게 작게 보이지만 그러네. 이때 두 배 오른 거예요 2만 5천 원에서 5만 원 간 거죠 그러면 이분이 만약에 더좀비 지원을 처음에 직감으로 샀을 수 있지 근데 그 다음에 공부를 했다면 떨어지는 동안 그럼 얘네가 왜 오르지? 얘네랑 인터넷뱅크랑 관련 있나? 관련 없을 것 같은데 관련 없는 이유로 주가가 오른다? 라고 하면 일단 팔았다가 혹시 떨어졌을 때 다시 사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좀 이제 아예 멘붕에 빠져가지고 주가만 보고 손을 놓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산 금액에 못 미치니까 힘들었겠지. 그때까지는 이제 뭐 안 보고 싶은 거지 8만원 되면 또 팔고 싶을 거고 근데 반대로 8만원 되면 못 팔아 8만원 됐잖아요? 못 팔아 그렇게 되면 또 못 하는 거예요 그건 뭐 투자해본 사람은 알지 네, 내려갔다 올라와서 내가 상가하고 되면 더 못 팔아 야 근데 저 지금 대표님한테 이 더존 비전이라는 회사의 히스토리를 들으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왜 올랐는지를 먼저 봐야 돼 가격이 오른 상태의 주식을 살려면 그렇죠 그렇죠 안 그러면 이거를 내가 합당하게 사는 이유를 규정을 할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야 되니까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야 오르니까 되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싼 것 좀 사라고 아, 그러니까 근데 오르니까 왠지 더 오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나 봐요 그런 DNA가 있나 봐난 없는데 난 오르면 팔고 싶고 무섭거든요 나도 모르면 팔고 싶어 근데 오르는데 왜 사고 싶지? 그거는 제가 이해를 못 해가지고 솔루션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통화를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김현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너무 반갑습니다. 더좀비 존 얘기는 아까 많이 하긴 했지만 보시는 분들한테 네. 설명을 좀 네. 하려고 하는데 네. 그때 이제 뭐 네이버 카카오는 많이 올랐고 그래서 아 이거 말고 더좀비 존을 네.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정하신 네. 계기를 좀 들어볼 수 있어요? 아무거나 사고 싶진 않아서
국내 주식 상장된 책을 한권 샀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섹터도 공부하고 그 안에 어떤 기업이 있는지 공부를 하다가 그때 2차 전지 IT 쪽이 이제 계속 좋을 거고 코로나 때문에 계속 좋다고 그래서 21년까지는 계속 좋지 않을까 생각에 네이버 카카오도 조금씩 샀는데 이제 같은 업종 안에 그큰 흐름들이 이렇게 온다고 하잖아요. 순서대로.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가 왔으니까 그 다음에 뭐 IT 쪽에 뭐가 있지 하다가 그냥 더존비 지원이 한 3위쯤 한다. 제가 그렇게 혼자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얘기를 정했고 그래서 뭐막 아이차트 가서 10년 정도 막 ROE도 보고 막 나름 봤거든요. 보다가 또 어떤 책을 봤는데 어떤 분이 이 기업이 되게 좋아서 뭐 배당주로도 괜찮다 뭐 이런 글도 하필 봤고 그러다가 꽂혔어요. 그래서 단타를 막 하고 있었는데 100만 원 사서 뭐 5만 원 오르면 팔고 이런 수준이긴 했어요. 근데 얘가 막한 10만 원 오르고 그러니까 반짝값 벌고 원래 딱그 정도까지만 하려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확 오르니까 2,300을 넣더라고요. 또 며칠 있다 또 넣고 그래서 막 1,000 가까이 넣었는데 아뭐한 50은 오르겠지 그럼 팔아야지 그랬는데 그게 거의 고점 수준이었고 이제 계속 떨어지는데 손절 라인을 정하지 못하고 이제 계속 지하실 뚫고 가고 결국에는 공부도 안한 상태고 대충 공부하고 들어가다가 이렇게 됐어요. 제가 이제 지금 백전백승님하고 들으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만한 생각난 얘기가 하나 있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코로나 때 이후로 계속 잘될것 같다, 몇 년간. 이렇게 이제 써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잘 되지 않았잖아요. 몇 년이 지났더니 사람들이 이 회사의 제품을 잘안 사용했잖아요. 왜 그랬던 걸까요? 왜그 사람, 누구, 뭐 그렇지. 책을 쓴 사람이든지 뭔가 의견을 피력하신 누군가 전문가 있었을 텐데, 그 사람은 장기간 인터넷 기업, 소프트웨어 기업이 잘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실제로는 안 됐던 것 같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은 추세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르는 건 계속 오를 것 같고, 내리는 건 계속 내릴 것 같고, 잘 되는 기업은 계속 잘될것 같고, 안 되는 거는 계속 안될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 면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거보다 더 강력한 참의 명제는 저는 평균으로 회귀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잘 되는 거는 조금 안될 수도 있고요. 너무 비싼 거는 좀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투자의 기본인 것 같아요. 그게 과거의 역사를 만들어 온 흐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게 잘안 보이죠. 좋을 때는 좋은 것만 보이고, 안 좋을 때는 또 반대로 안 좋은 것만 보이고. 맞아요. 그게 아마 첫 번째 투자, 2021년 첫 투자의 실패를 가져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맞습니다. 들고요. 제가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이제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거는 이제 좋은 주식이니까 계속 투자해도 되냐 또는 모아가면 되냐 이런 질문을 또 해주셨는데 제가 그 질문에 답을 드리기 전에 하나 이 사연을 읽다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지금 물론 전화상으로는 공부를 대충 했다라고 말씀하시긴 했는데 사연상으로는 책도 많이 읽으셨다고 했거든요. 수백 권, 그러니까 뭐 전반적인 책은 되게 많이 읽으시는 분이고 투자책도 많이 읽으셨잖아요. 근데 제 책은 안 읽으셨나요? 이유가 아, 있자면 이유가 있어요? 주식책을 21년도에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때는 이제 어차피 실고 자는 집이 2년 안된 상태라 뭔가 결단을 내릴 수가 없으니까 주식을 좀 하고 있어야겠다 해가지고 책을 엄청 보다가 이제 21년 고점으로 막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좀 덮어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실거주 2년이 다가오니까 22년부터 또 부동산에 대부분 책을 읽고 있어가지고 그때 김현준 대표님의 책이 항상 제그 리스트에 들어가 있고 제 읽을 참인데 못 읽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기점으로 아, 이 사람 주식책은 참 좋았던 것 같다. 라는 책의 제목이나 뭐 그분의 성함이나 뭐 외국인도 괜찮고요. 돌아가신 분도 괜찮고 또는 어떤 내용이 마음에 드는 게 있었다면 어떤 책이었을까요? 솔직히 주식책은 잘 기억이 안 나고 이거는 누구 책이 안 좋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주식은 저한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해도 얘 원래 본질같이 가격은 이렇게 오르내리는데 내재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막뭐 계산도 해보고 나름 했는데 근데 그걸 못 찾겠고 또 주가는 다르잖아요. 그거랑 너무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내재 가치가 3만 원짜리도 일단 9만 원으로 가고 있으니까 10만 원은 갈것 같으니 갖고 투기 심리에 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전 비전도 그때 공부할 때뭐 계산법 있어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얘가 한 3만 원, 5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뭐야 얘는 10만 원인데 지금 이상하네. 다 맞지도 아, 않네. 계산이 틀렸다. 그랬거든요. 아, 책이 틀렸다. 네, 그건 아닐 수도 있는데 네. 설마 3만 원 가겠어? 10만 원짜리가 그런 생각을 했고 10만 원 가도 나는 한 11일에 팔 거니까 네. 잠깐은 괜찮겠지 몇 달에 팔 아, 거니까 네. 아, 근데 이거 진짜 그랬는데 이런 공감을 많이 할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은. 네, 근데 이런 진짜 마음 많이 3만 원이 먹거든요. 오더라고요. 진짜. 근데 맞아, 맞아. 그 계산안을 가르쳐 주신 분이 되게 훌륭한 분이었네요. 3만 잘 원에서 5만 맞네. 원을 정확히 얘기했네. 그 더존 비전을 계산해 주신 건 아니고 네. 전반적으로 그 공식을 알려준 중급에서 거 아니에요? 보고 네. 네 네. 그거를 파고 정확한 이제 거죠. 그거에 대입해서 제가 더존 비전을 계산을 해본 거였어요. 해보긴 했지만, 네 이제 해보긴 나의 손을 했지만 막을 순 없었다. 네 근데 제가 너무 왜제 책에 얘기를 했냐면, 제 책을 읽었냐, 안 읽었냐, 왜안 읽었냐,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제 책에 더존 비전 얘기가 많이 나와요. 진짜요? 네. 미치겠다. 그래서 제가 더존 비존을 2007년부터 공부를 했어요. 왜안 봤을까요? 근데 2021년에 이미 제 책이 세 번째 책까지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삼성전자를 계속 사려고 하는데 괜찮겠냐라고 하는 것도 나와요. 세 번째 책의 부제가 머리말이 뭐라고 돼 있냐면 아직도 삼성전자만 사고 있는 당신을 위해가 머리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더존비존을 사서 실수한 건 어쩔 수 없는데 아직까지 다시 제 책을 또 아직도 안 보니까 읽을 아직 그런 참이니까 삼성전자를 계속 사려고 하는 질문을 또 하게 되는 거였죠. 부자들은 이런 주식을 삽니다. 네. 그 책의 책 부제가 알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얘기는 어쨌든 여러분들도 안 보신 분들도 많을 거니까 제가 두 번째 질문 답변을 드려보면은 삼성전자를 계속 산다라고 하는 거는 나쁘진 않은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삼성전자는 우리나라를 계속해서 이끌어왔고 계속해서 주가가 오른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는 지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좋아질 거라고 보면 투자하기에도 나쁘지 않은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걸 삼성전자라고 딱 집어놓으면은 너무 협소한 질문이 되는 거고 장기적으로 우상향한 기업, 1등하는 기업, 우량주, 대기업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건 괜찮나요? 라는 거잖아요. 네이버 카카오를 안 사고 더존비존을 샀으니까 이거는 굳이 내가 3등을 샀다가 이렇게 손해봤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네이버 카카오도 많이 네이버 카카오도 어떻게 됐죠? 샀어요. 그거는 중간에 손절을 많이 그렇죠? 했어요. 아, 그래도 네, 손절하셨네. 제가 알기로는 네이버는 좀덜 떨어졌지만 반토막 이상 났고요. 카카오가 카카오랑 진짜 안 더존비존은 좋지. 둘다 많이 14%.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네이버는 떨어지잖아요. 삼성전자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회사는 안 떨어질까요? 크면 안 떨어질까요? 워렌 버핏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늘 끝까지 자라는 나무는 없다라고 했어요. 제가 주식을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유명한 회사, 잘 알려진 회사, 큰 회사, 우량주, 대기업을 잘 투자를 안 해요. 왜냐하면 그런 기업에 투자했을 때 내가 그 회사에 대해서 이른바 엣지가 있을 수 있을까? 나만 아는 게 있을 수 있을까? 주가가 정말 많이 오를 수 있을까? 사람들 다 아는 거 아니야? 다 아는 정보로 투자하면 돈을 못벌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대형주를 안 사는 거고요. 네이버 카카오가 그랬듯이 크다고 해서 안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부자들은 이런 주식에 삽니다에 보면은 1위부터 10위까지 10년 전에 우량주를 투자했다면 10년 뒤에 어떻게 됐을까라는 거를 미래를 보지 말고 과거를 보면 현재가 미래가 된 거잖아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본 거예요, 제가. 그랬더니 남아있는 게 거의 없어. 거의 없어. 그러면서 2020년에 뭐라고 쭉 적어놨잖아요. 거기에 네이버 카카오 다 들어있었어요. 근데 2030년에 또 들어있을 거냐? 잘 모른다. 그리고 아닐 확률도 충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기업을 우량주라는 이유만으로 계속해서 평생 나는 요것만 산다? 요것만 가지고 있는다? 라고 하면 마음은 편할 것 같죠?
마음 편하면 돈이 안 벌려요. 마음이 불편해야 돈이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략을 짜면 안 될 것이고, 그러면 나는 마음 편하고 싶다, 그래도 마음 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ETF를 사라고 그래요. ETF 중에 업종이나 테마 ETF 말고. 근데 보통 그런 걸 좋아해. 왜냐면 앞으로 전기차가 잘 될 것 같은데? 그건 네 생각이고. 앞으로 원자력이 잘 될 것 같은데? 그건 네 생각이고. 그렇게 모른다고. 우린 모르자고 생각하자고요. 그러니까 지수 ETF를 사야 되는데, 지수 ETF 중에서도 뭘 사야 되느냐? 선진국 ETF 사는 게 저는 훨씬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신흥국은 잘 되면 성장률이 높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맞아. 지금의 중국처럼, 또는 지금의 아르헨티나, 짐바브웨, 터키처럼 환율이 또 폭삭 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전하려면, 마음 편하려면 선진국 ETF를 사면 되는데, 마음이 편하면 돈이 벌린다 안 벌린다? 안 벌려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 편하게 선진국 ETF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대 수익률을 연간 10% 이하로 낮추고 나는 여기선 신경 끈다 하면은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도전 비전을 네. 선전하는 게 맞겠죠? 이 더존 비즈온의 주가가 오르려면 둘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더존 비즈온의 이익이 올라가거나, 더존 비즈온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올라가거나. 네. 근데 관심이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잘 모르죠. 그러면 우리는 관심은 없을 것 같아요, 사람들. 현재는 관심이 없지만 네. 앞으로 관심이 있을지 없을지도 네.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차치해 두고, 더존 비즈온의 이익이 올라갈 것 같으면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익이 올라갈 것 같지 않으면 안 갖고 있는 건데, 더존 비즈온의 이익은 뭘로 결정되냐? 더존 비즈온이 파는 소프트웨어의 양하고, 더존 비즈온이 파는 소프트웨어의 가격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무슨 소프트웨어를 만드는지는 알아야 될 거고, 그 소프트웨어가 얼마에 어떤 기업에 팔리는지도 알아야, 이게 앞으로 많이 팔릴지 안 팔릴지, 비싸게 팔 수 있을지 싸게 팔 수 있을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정도는 공부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지금 당장 팔지 않아도 좀 공부해 보면서 괜찮으면 가지고 있어도 될 만큼 소외된 국면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당장 뭐 손절해라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을 거고, 더존 비즈온 자체는 좋은 기업이고 투자할 때 분석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싸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몰라요. 비즈니스 모델이 좋으니까 충분히 공부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부를 좀 할게요. 네. 아 진짜죠? 공부해 볼 참은 아니죠? 아, 책 바로 이제 읽으려고 검색하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네. 질문은 이 너나이 님부터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순 없지만 네. 몇백만 원 정도 손해가 나셨잖아요. 네. 저는 보면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네, 너무 많이 안 하셔서.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드는 생각은 핵심적 문제가 있어요. 네, 어떤 문제일까요? 그 뭐냐면 알고 있는 대로 행동을 안 하세요. 진짜요? 네. 진짜 그 알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이렇게 일치시키려고 네. 엄청 노력한다고 했는데. 네. 왜냐면 제가 이제 네. 하셨던 행동이나 네.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걸 들으면서 느낀 건데 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부동산 투자 하시는 분들도 비슷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아까 그 예를 들면 공식이 있다 했잖아요. 적정 네. 주가를 계산하는 공식이 책에 있었고 네. 그걸로 더존 비즈온을 했을 때 2만 원에서 뭐 3만 원에서 5만 원이 나왔다. 네. 근데 그때 무슨 소리야 이게. 지금 10만 원인데 네. 이 공식이 틀렸네라고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렇기보다는 맞긴 네. 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네. 괜찮을 거다. 안 맞을 수 있게 네, 괜찮을 거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게 그게 뭐냐면 여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네.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랑 비슷하죠. 왜 투자 격언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불황에 사서 호황에 팔아라. 공포에 네. 사서 탐욕에 팔아라. 네.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이런 거. 맞아요.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건 틀린 말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없죠. 없죠. 네. 없다는 건 뭐냐면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행동은 어떻게 해요? 안 하죠. 그렇게 안 해요. 반대로 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격언이 나온 거예요. 그런 당연한 게 격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다 보면은 분명히 본인이 아,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드는데도 본인의 마음, 내가 되고자 하는 결과에 마음이 가 있으니까 그걸 부정한다는 거죠. 근데 맞아요. 이거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커요. 이 방송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도 이렇기 때문에 현실에서 투자를 못 하는 거예요. 투자에서 실패라는 거예요, 현실에서. 그래서 이걸 반드시 복기해 보셔야 될 것 같다. 네. 저는
아까도 마지막에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현준 대표님이 마지막에 지금은 그래도 많이 소외된 국면이기 때문에 적어도 공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회사의 가치와 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해 봐야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신 걸로 전 이해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럼 해보실 거 아닙니까? 하신다고 했으니까. 근데 하셨는데 결과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조금씩 손절하는 게 맞을 것 그러면은 손절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같아요. 네, 그쵸. 근데 제가 보기에 또 그때 가서 왠지 바닥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설령 그게 맞다고 하더라도요. 그게 진짜 바닥이었어요. 바닥이었다고 하더라도 주식 투자를 이번만 하고 마실 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한다. 그러면 계속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무조건 지게 돼 있어요. 이 판이.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생각을 한그 결과에 나오는 대로 행동을 하셔야 된다. 그거를 알겠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투자의 기준이라고 해요. 내 매수의 기준과 매도의 기준이라고 하고 그거는 지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휘둘리는 게 아니라 그 야구는 공을 던지는 공을 쳐서 보내고 뛰고 들어오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럼 치는 사람이 A급 선수는 10번을 쳐서 10번 타석에 들어서서 3번을 안타를 치면은 굉장한 A급 선수거든요. 성공률이 3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한 시즌에 140게임을 해요. 경기를 140번을 해요. 근데 어떤 선수가요. 초반에 얘가 원래 100번 평균적인 통계로 100번 치면은 한 100번 타석에 들어서면 20번 정도 치는 그저 그런 선수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선수가 미쳐가지고요. 초반에 시즌 개막하자마자 한달 동안 50%의 성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선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막 우쭐하겠죠, 막. 아, 나좀 된다. 막 이렇게 할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시즌이 끝나 있잖아요? 끝나잖아요? 그럼 그 선수는 귀신같이 20%의 타자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맥이 맞는 건데, 이번에 만약에 이게 바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를 딱 다시 공부를, 현준 대표님 조언해주신 대로 공부를 해봤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막 예를 들어, 손절을 해야 되겠다는 논리적 생각이 결과가 들었어요.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바닥인 것 같아서 손절 안 했어. 안 했는데 마침 올라, 그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런 작은 결과들이 계속 본인을 헷갈리게 할 거라 이거예요. 주식 투자를 5년, 10년 하다 보면. 그러니까 결과에 연연한 게 아니고 과정에 연연하셔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에 휘둘리기 시작하면은 시간이 지나도 배우는 게 없으니까 그거를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명심하겠습니다.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 부자가 되기로 결심했을 때 어떤 목적을 위해 시작한 건지 궁금하다. 근데 저는 이제 왜이 질문을 하셨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제가 혹시 이 질문하신 이유가 있나 여쭤보고 싶거든요. 제가 요즘에 투자를 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집도 갈아타고 주식이라는 것도 해보면서 예전에는 이제 오로지 100% 저축으로만 자산을 만들어 왔는데 너무 대단하십니다, 진짜. 최근에 이제 상급지를 저점에 갈아타면서 그래도 취득세만큼의 수익은 난것 같아요. 잘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차피 저금은 계속 할 생각이고 할것 같으니 투자로 큰 성공을 이루지 않아도 자산은 조금씩 쌓여갈 것 같다는 확신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래도 뭐 호화롭게 살진 않아도 그냥 저희 가족이 무난하게 지금처럼 지금보다 조금 나은 정도로 편안하게 살수 있겠다 이런 확신은 들었는데 그 결과가 나에게 오기도 전에 너무 성급한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지금도 조금씩 얼마를 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행복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불행하다는 뜻은 아닌데 약간 생각보다 돈이 많이 불려서 순자산이 늘어갔을 때 행복감이 엄청 많이 좋을 것 같았는데 그렇진 않고 약간 현타 오셨군요. 그죠? 생각보다 행복은 이게 되게 소소한 곳에 있다는 걸 조금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들은 투자도 많이 하시고 그런 열매들을 많이 이제 느껴보셨잖아요. 처음에 투자를 하려고 했을 때 어떤 목표가 있었나, 그러니까 돈 이상의 그 가치나 목표가 있었는지 궁금해서 제가 그 가치를 못 찾아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현준 대표님한테 제가 답을 요청을 한번 드릴게요. 저는 오늘 방송에서도 왜 사람들이 오르면 사고 싶어 하지? 난 떨어지는 게 사고 싶던데? 라고 맞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좀 이상하다. 난 잘 이해가 안 된다. 근데 이 질문에도 그런데요. 왜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 기본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리고 부자가 되기로 결심을 한 적이 없거든요, 저는. 그리고 저는 금전적으로 얼마의 돈을 갖고 싶다? 뭐 부자가 되면 가난한 것보단 좋지만 그리고 돈 신경 안 쓰고 살고 싶은 마음은 당연히 있지만 그게 어느 계기를 통해서 나는 이렇게 살아봐야지 그러니까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런 목표를 이루려면 이런 방법이 있어야 되고 이런 과정을 이렇게 겪어가야지 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왜 이거 하고 있냐? 이거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주식을 하는 이유가 그냥 주식 투자가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목적인 거죠. 나는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게 그 나중에 이제 백전백승님도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는데 그 공부를 좀 덜 한 상황에서는 그냥 돈을 벌고 올라가면 즐겁다, 짜릿하다, 좋다, 뭐 부자가 된다 뭐 이런 기쁨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백전백승님이 그게 나한테 큰 기쁨, 큰 행복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는 건 저는 엄청나게 좋은 출발이라고 보고요. 돈을 아주 많이 벌지도 않았고 돈을 잃어보기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출발이라고 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나는 이걸 하는 행동이 내가 뭔가 지적 유희, 퀴즈 풀고 게임하는 느낌이에요. 보드게임방 간 느낌이거든요. PC게임 하는 느낌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이거를 지적 유희를 즐겼는데 PC방 가면 돈 내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적 유희인데 돈도 주는 거야. 너무 똑같아. 마치 퀴즈 프로그램 나갔는데 상금 받으면 얼마나 즐겁겠어요. 저는 그 느낌이라서 이거 자체가 재미있고 재밌는데 잘하고 싶잖아요. 당연히 재밌으면. 어린애가 예를 들어서 아들이 뭐 축구를 하는데 나는 아빠 엄마 나 축구가 제일 좋아한다면 축구를 잘하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연습을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워런 버핏이라는 아저씨를 알게 되고 제가 모셨던 최준철 대표님, 김민국 대표님을 알게 되면서 이렇게 하면 이게 잘하는 거구나. 이게 되게 쉽구나. 그런 거를 찾는다면 아까 소소한 기쁨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도 소소한 기쁨 좋아합니다. 월부 끝나고 나면 편의점 들려가지고 맥주 사가지고 불량식품 전자레인지에 돌려가지고 이제 먹으면서 제 처랑 얘기하는 그 시간이 진짜 좋거든요. 그거는 수백억 준다고 하면 뭐 바꿀 수도 있겠는데 몇백 몇천 준다고 바꾸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근데 거기에 돈이 필요한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은 이제 그걸 위해서 해야 되지만 꼭 이렇게 나는 재테크를 해야 돼, 투자를 해야 돼, 그러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게 수단이 돼버리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너나이님은 어떤 때 어떤 결심으로 부자가 되기로 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저도 듣고 싶어요. 제 이 질문이 되게 좋더라고요.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많이 봤는데 저는 되게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왜냐면 당연한 거거든요. 이게 저는 조금 대표님하고 조금 다른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점도 있지만 이제 똑같다는 거는 뭐가 똑같냐면 두 가지 제 얘기를 쭉 들으면서 제가 써놨어요. 까먹을까 봐 핸드폰에 써놨는데 두 개가 비슷해요. 뭐가 비슷하냐면 즐거워서 한다. 이 행위가 즐겁다. 저는 임장 나가잖아요. 길에서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때문에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다니긴 하는데 이렇게 나가서 돌아다니는 거가 저는 잘 맞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관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전 그게 재밌어요. 네, 엄청 재밌어요. 저도 임장할 때 그런 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재밌는데 심지어 이게 돈이 되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재밌는 거라는 아까 대표님이 PC방 가서 게임하면 내가 즐거운 대신 돈을 내야 되는데 그건 즐거움이니까 돈을 내야 되는데 이건 즐거운데 돈을 벌어. 그래서 전 이게 좋아요 일단.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아까 이제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예체능을 한다. 아이가 축구를 한다. 축구를 좋아하니까 잘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축구와 투자의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뭐가 있냐면
축구는 선발 명단 11명 안에 들어야 재밌어요. 내가 그 경쟁에서 밀리잖아요? 그러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한국, 대한민국 축구 선수로서 국가대표가 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기억도 못 해주기 때문에 그 국가대표가 돼야 되고 또 국가대표가 되면 베스트 11에 들어가서 필드에 올라가야 돼요. 그라운드에 올라가야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제가 글도 쓰는데 글을 하나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투자는 금운동을 가리는 게임이 아니라고. 10등이든 50등이든 48등이든 그건 상관없고요. 그냥 돈을 벌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훨씬 쉽다고 생각해요. 재밌으면서 돈이 되는 다른 경쟁하는 뭐 스포츠나 예체능보다 훨씬 안전해. 예. 그러니까 왜 와인 아십니까? 너무 좋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목적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답을 드리기보다 제가 어떻게 투자를 시작해서 해왔는지 말씀드린 게 맞는 것 같은데, 저는 돈이 없어서 좀 속상한 적이 많았어요. 어릴 때. 예, 예를 들면은 우리 학교에 수학여행을 가는데 수학여행을 못 가는 애가 두 명이었거든요. 그 중에 제가 한 명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돈 때문에요? 돈 없어서. 아. 좀 어려웠어. 뭐 어릴 때 이제 산동네에 살면서 뭐 이제 주변에 막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릴 때는 몰랐거든요, 제가. 근데 이게 철 들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때 그 친구네 어머니가 나한테 그렇게 하셨던 게 이런 것 때문이었나? 그러니까 철 들면서 사회생활 하면서 이제 저는 그런 경험들이 좀 있어가지고 피해의식도 있고 막 자기 방어도 강하고 자존심도 되게 강하고 그리고 그런 편견이랑 색안경 때문에 세상을 있는 그대로 못 보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거는 그 사람이 노력해서가 아니고 뭔가 내가 갖지 못한 걸 가지고 출발했기 때문에 제가 나보다 잘 되는 거예요.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전 그런 게좀 있었는데 사회생활 하면서 좋은 인연들을 많이 만났어요. 특히 직장에서도 저한테 되게 힘이 되어 주신 선배님도 계시고, 그리고 대학 갔을 때 친구들도 제가 생각하고 있던 부자는 나쁜 사람, 부자는 악한 사람이라는 편견을 다 깨줬고, 예, 그리고 책도 많이 보게 됐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강직하게 사시는 모습을 저한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성장하면서 좀 달라졌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갈망이 있었어요, 마음속에. 돈이 필요하다, 돈을 가져보고 싶다는 갈망. 근데 이제 머리가 크고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월급 가지고 돈을 못 번다는 생각, 못 모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돈벌수 있는 게 뭐가 있지를 봤더니 사업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 근데 사업은 진짜 무서워서 못 하겠는 거야. 저도 예, 그리고 무서워서. 이게 사람이 항상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내 주변에 내가 안 해본 거를 해보고 싶은데 내 주변에 그 일을 해본 사람이 있을 때 영향을 많이 받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삼성 창업자랑 LG 창업자가 같은 초등학교 나오고 막 이런 거. 예,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제 주변에 사업을 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예, 저희 부모님은 자영업만 하셨죠. 장사만 하셨고. 그리고 그게 안 되는 것만 봤기 때문에 저는. 그럼 회사 다니면서 이거 내가 원하는 돈을 번 사람이 누가 있지를 막 찾아봤는데 회사에서 주변엔 없었고요. 책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쓰신 분을 제가 이제 만나러 갔어요. 그게 이제 너바라님인 거예요. 직접 만나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려서 만났어요. 만나주셨어요. 그때 좀 시간이 되셨나 봐요. 그래갖고 저를 만나주셨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걸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부동산 투자를 한 거예요. 저는 뭐 부동산이 저한테 맞아서 했어요. 뭐 주식은 뭐안 맞아서 안 했어요. 이게 아니고요. 진짜 솔직하게 이런 과정을 겪어서 투자를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부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제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하면 집값이 오르고 제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거기서 첫 번째 현타가 왔어요. 열받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내가 투자한 거는 별로인 거고, 저 사람은 열심히 안 했는데, 우리 회사 옆에 있는 과장님은 열심히 안 했는데 청약받았는데 그게 뭐 강남 대박. 아파트야. 그럼 현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아, 오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포기하지 않았냐면 이미 그게 좋아져 버린 거예요. 이 일이. 너무 즐거워. 막 밖에 나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 아파트의 특징은 뭐고? 저는 솔직히 제가 그좀 자신 있는 게그 저는 아파트 이름만 나오면 다 알거든요. 아파트 이름을 누가 말하잖아요. 그럼 그 아파트 머릿속에 이미지로 딱 떠올라요. 제가 봤기 때문에. 그리고 몇 동이 몇 평이고
이쪽 뭐 백삼동, 백오동 이쪽 한강뷰 나오는 라인은 다 40평대고 뭐 백일동이랑 백오동은 다 20평대고 이런 게다 있어요. 데이터가 다 있어요, 머리에. 제가 왜 그렇게까지 했냐면 어느 정도로 몰입이 되어 있었냐면 그 이걸 다 외워버려야겠다. 아, 그 아빠 다 외워야겠다. 다 외우고 시세 다 외워버려야지. 다 외우면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거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라고 생각이 했지만 저는 이미 이거에 전문가가 되고 싶고 1등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재밌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요. 제가 현준 대표님 얘기하신 거에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이거를 잘하니까 이게 돈이 벌리더라고요. 예, 네,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돈을 벌려고 할 때는 안 돼, 잘. 근데 내가 이걸 잘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으니까 돈이 벌리는 거야. 그이 경험을 하신 분들은 되게 공감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백전백승님이 이 일이 지겹고 신물나지 않는 선에서 즐겨보세요. 그거를 즐기는데 돈이 된다. 그러면 그 일이 맞는 거예요. 주식 투자가 맞고 부동산이 맞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즐거운 수준으로 했는데 돈이 안 된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괴로울 때까지 열심히 하거나 즐거운 수준이 아니라. 예. 네, 그게 아니면 다른 길을 찾아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예, 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해 되셨나요? 네. 근데 처음엔 좀 괴로웠습니다, 저는. 예, 네, 너무 제가 저 스스로 멍청한 것 같아가지고. 예, 뭐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었는데, 그때 제 주변에 좋은 인연들이 있어서 많이 저를 이끌어 주셨고, 그분들 덕, 괴롭다가 예. 즐거워지는 그 터닝포인트에 꼭 수익이 있었던 건 아니신 거죠? 수익도 있었고요. 수익도 있었던 그러셨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또그 생각도 드는데,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고립되어 있어요, 본인이. 제가 보기엔. 맞아요. 이런 얘기 할 사람 없죠, 주변에. 또 최근에 좀 투자 얘기를 할수 있는 그런 그룹을 좀 알게 돼서, 아, 그래요? 이제 네. 남편이랑만 얘기를 하다가, 아, 네. 이제 한몇달 정도 된것 네, 근데 그런 그룹이 필요해요. 다만, 이건 있어요. 그러니까 왜 학군이라는 게 있겠어요? 이제 그 커뮤니티가 있고 그룹이 있으니까 네. 소통할 수 있는. 그쵸. 소통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요. 그 동일한 행위를 하는 그룹의 레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굉장히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현준 대표님도 대학 때부터 투자를 시작하셨고 그리고 그 투자의 시작이 혼자 개인 투자를 했던 게 아니라 투자 그룹이 있어요. 그 홈페이지 찾아가면은 현준 대표님 대학생 때 사진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너바나님이 하던 월부 스터디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뭐가 의미가 있냐면 내가 속한 그 그룹의 레벨이 내 수준을 결정해요. 예. 네. 그래서 백전백승님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너무 다행이에요. 다만 정말 냉정하게 이 사람들하고 함께하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를 보셔야 된다. 사람들이 괜히 강남 팔았군 하는 게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네, 그것만 하시면 그리고 꾸준히 내가 생각한 대로, 내 기준에 나온 대로 기계처럼 행동하면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꾸준히 이어나가시면 진짜 좋은 투자자가 되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 감사합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도 멋지게 사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정말요? 네, 그럼요. 이게 뭐, 감사합니다. 아이 둘 키우시면서 서울에 그 아파트도 마련하시고 했잖아요. 진짜 저량만으로. 예, 네, 그게 어딥니까? 그것만 해도 충분하시니까 즐기면서 해보세요, 일단. 근데 그게 어려운 것 같다? 아, 즐기면서 하는 수준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 같다 하면은 그때는 결단을 내리세요. 그만두시던지, 예, 네, 진짜 이를 갈고 빡세게 한번 해보시던지. 만약에요, 만약에 그때로 돌아간다. 더좀비 존, 매수 버튼 누를까 말까로 돌아갔다. 근데 구해줄 월부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연 보냈을 것 같아요? 안 보냈을 것 같아요? 저 이거 사도 되나요? 물어봤을 것 같아요? 안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때 물어보진 않았을 것 물어봤어야지. 물어봐야 된다 같아요. 너무 이거예요. 솔직해. 물어보셔야 된다 이겁니다. 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다 고민하지 마시고 이거 물어보세요. 왜 고민하고 계십니까? 혼자서 고민하면 절대 답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주식으로 조언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 없기 때문에 예, 지금 되게 사연 잘 보내셨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셨죠? 감사합니다. 진작 보냈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요. 예, 네, 다른 분들한테 사연 저기 되게 귀감이 많이 됐을 거고요.
아, 네. 네, 오늘 이렇게 전화 통화해서 너무 좋았고, 전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에게 백전백승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좀 물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좀 걱정이 돼요. 이게 이런 분들이 진짜 많은데, 좀 저희한테 사연 같은 거 보내서 물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 화면으로 어떻게 물어볼 수 있는지를 안내를 좀 드릴게요. 자, 네이버에서 월부닷컴을 검색을 하신 다음에, 클릭을 하시고요. 들어오시면 저희 이제 그 메인 페이지가 있습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커뮤니티를 가시면 커뮤니티 안에 재테크 Q&A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잘못 눌러줬어. 네, 지금 잘못 눌러. 재테크 Q&A 여기 있죠? 그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재테크 Q&A. 네, 이렇게 글을 올려주시면 간략하게. 그러면 저 지금 주식 뭐뭐 샀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미치겠습니다. 저 이거 어떻게 손절해야 됩니까? 아니면 뭐 이거 저 주식 살까 말까 고민 중인데 이거 좀 올라서 약간 지금 사도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사도 되나요? 이런 거를 같이 물어봐 주시면 저희가 많은 분들의 공감을 사는 질문이라면 저희가 컨택을 따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그 사연을 소개해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 나는 내 개인적 상황 디테일한 거를 포함해서 질문을 하고 싶다 그러면 아까는 재테크 Q&A였는데 이번엔 저 구해줘 월부 오른쪽에 있는 저걸로 들어가시면 저기는 전부 다 비밀글 처리가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저기다가 개인적 상황을 쓰시고 싶으면 저기다가 쓰셔도 됩니다. 저하고 저희 작가들이 다 읽어보니까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이제 좀 있으면 2024년인데, 예, 네, 한번 보내보셔야죠, 그래도. 맞아. 혼자 그 끙끙 앓면 뭐합니까? 꼭좀 보내주세요. 네. 여러분들 덕분에 잘 진행할 수 있어서 또 좋은 방송 만든 것 같습니다. 다음 방송은, 2023년의 마지막 라이브는 주식이 합니다. 이 지금 말이 안 되는 날짜예요. 12월 12월 28일. 28일 목요일 날 하는데, 네. 혹시 주식을 아직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를 수 있겠지만, 왜요? 한국 거래소는 네. 이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평일은 쉽니다. 오! 그래서 12월 금요일날 쉬는 28일 거네? 네, 금요일을 쉬어요. 마지막 장이네? 마지막 장이 닫히고 나서 아. 그거를 총정리하듯이 2023년을 총정리하듯이 하는 게 2023년 12월 28일 목요일 7시에 이걸 한다는 게그 이후로는 장이 며칠간 금, 토, 일, 월까지 안 열리거든요. 그리고 화요일에도 9시가 아니라 10시에 열려요. 그만큼을 여러분들 뭔가 이렇게 총정리하고 2024년 우리 강세장으로 기도하는 그 장을 맞이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편성. 이건 제가 봤을 땐 아마 실시간 시청자 수가 네. 몇배 이상 올라가야 됩니다. 연예 대상 이런 거 보신다는 분 있는데요. 네? 네, 그거는 안 되고 여기 김민정 님이 쓰신 것처럼 방송상 시상식 이런 거 보지 마시고 그게 그거 인생에 보면 남는 게 뭐예요? 없어, 남는 게 진짜. 없어. 아, 아, 남상 받는 걸 뭐하러 보고 나 있어? 진짜. 그냥 대상 주문 끝나는데 2시간, 맞아, 2시간, 3시간 3시간 내내 내내 무슨 그냥 커플상, 와, 우정상 막 항상. 하여튼 여러분들 그런 건 쓸데없는 거 보지 마시고 베스트 구해줘가지고 커플상 여기서 베스트 나올 수가 커플상 파란색 있어요. 빨간색 무슨 거 와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펑펑 네. 울던 네. 분이십니다. 뭐 그래도 끝은 웃어야지. 네. 네. 오늘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즐겁고 좋은 나머지 한 해를 잘 준비하시는 좋습니다. 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뿅! 부동산을 아예 몰랐었어요. 감으로 대출 한이 정도면 되겠지? 사장님한테 그냥 물건 보여달라 그러고 막 이렇게 계산을 해주셨어요. 근데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렇게 내집 마련을 하는 게 맞나? 너나이님이 강의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A to Z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아파트 이름만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어떤 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딱 알려주시는 게 저는 되게 신선했어요. 한 번도 그렇게까지 계산해보지는 않았었거든요. 부동산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고 매물을 어떻게 봐야 되고 그걸 어떻게 매수까지 이을 수 있는지 그거를 진짜 하나하나 다 체계적으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집 마련은 이런 프로세스로 해야 되구나. 서울이나 경기도에서는 이렇게 집을 봐야 되는구나. 이런 가격일 때 아, 굉장히 싼 가격이구나. 이런 거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이 강의를 듣는 거를 망설이는 분들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돼요. 제가 그랬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맞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지만 너무 체계적이었고 정말 신뢰가 많이 가는 강의였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이거만 보면 내 집 마련만큼은 후회 없이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